예, 우리 세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등록하고 또 오늘 사주 교육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누굴까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세가족 사육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시니어 전문국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한 200여 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중에 시니어 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저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거기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 한 60여 명 모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게 됐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메시지 한다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시냐고. 그러니까 보통 목사는 이퀄 남자. 그리고 약간 중후한 중년, 저 중년 여성이긴 해요, 저도. 근데 보통 목사는 이꼴 남자 그 공식이 있는 줄 알고 보통 뭐 최수정 목사가 한다 그랬대. 그래서 나는 또 최수종 남자 목사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당신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당신입니다, 여러분. 예, 여자 목사 있고요. 예, 사실 여자 남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저에게 맡겨진 직분 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승리하셨다.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승리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안 올 이유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올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더 많아. 유일하게 또 쉬면서 볼일도 보셔야 되고 또 설사 시간이 남아도라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오던 체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몇 분 이렇게 오시기로 했던 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거나 그냥 가기 싫어서 마음이 이렇게 변심해서 못 오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들으면서 야 오늘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어쨌건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우선순위 바꾸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오신 만큼 그 시간이 값질 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3월 17일 셋째 주기 때문에 3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저랑 약속 하나씩 했죠. 뭐 기억하자? 제목 기억하자.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기억하기는 힘드셔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겠다. 제목 기억하겠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제목이고 좀 낯서실 거예요. 교회 왔더니 싸움을 가르치더라. 예, 교회 왔더니 그쵸 보통 싸우지 마.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술 담배 하지 마. 요거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레파토리인데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은 싸움이래. 싸움. 자, 신앙생활은 근데 그냥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이건 이제 영적인 실체의 대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 싸움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 혈과 육,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거는 맨 밑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좀 놀라운 거죠. 영적인 걸 얘기하고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대상과 싸움을 싸워야 돼. 요거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영적 싸움 글쎄요.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 가면 뭐 굳이 싸움, 영적, 사단, 마귀 뭐 이런 거 기분 나쁜 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뭐 축복 얘기, 은혜 얘기, 뭐 복 받는 얘기, 뭐 없다가 돈 생긴 얘기, 있던 질병 떠나간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만이 이 중요한 영적 싸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요거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다른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집 담벼락을 넘어가는 도둑놈이 있는데 그 도둑놈을 내가 봤어. 그러면 그 이웃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도둑이야! 라고 외쳐줘야지. 너네 집에 지금 도둑이 담 넘어간다라는 걸 알려줘야죠.
오히려 그 도둑이 잘 넘어가도록 막 엉덩이 받쳐주고 도와주고 으쌰으쌰 힘내라고 하면 도둑이랑 한 패든지 가족이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분명한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거기로부터 딱 방어하고 쳐낼 수 있도록 도둑이면 어떻게 하겠어? 도둑이야! 하고 쫓아내셔야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거든요. 오늘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전 너무 기뻐요. 예, 이걸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보지도 못했고 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시원하게 말해주는 분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오면은 좋은 얘기, 덕담, 뭐 은혜 받고 근데 사실 내 안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한 주간 삶이 너무 치열하고 힘든데 교회에 와서 물론 이제 평안의 말씀도 좋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이 안 되는 부분은 좀 긁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가장 갈급한 부분에 시원하게 좀 답을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예, 교육을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이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에 제가 지구병동이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그냥 병동이 돼버렸어요. 일단 땅이 오염되고 물도 오염됐고 여러 가지 자연도 많이 파괴가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후대를 보더라도 모든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요. 지금 뭐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뿐만 아니라 그냥 지구가 그냥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런 지구 병동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저는 그랬었어요. 아니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을 만들고 저 악한 놈 안 잡아가고 착하게 사는 우리 친척분 왜 데리고 갈까? 아니 이런 분들 더 오래 장수하고 좀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 좀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좀 나쁜 짓 하는 놈들 또 신학적으로 볼 때는 막 이상한 교주들 보고 막 보면은 아 왜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막 저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장수까지 하지? 왜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잡아가지?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쁘게 돌아가는 걸 저는 다 하나님 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하나의 절대주권 속에 모든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지구를 병동으로 만드는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대 자체가 재앙지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동물은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니,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세요. 동물은 그냥 죽으면 개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그러면 동물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제가 그때 어느 그 새가족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개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15년 개 키웠거든요. 좀 이름 손실없지만 뽀삐였어요. 그런데 개를 키운 사람들은 알아요. 개는 가족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보다 좀 나. 사람은 사람 반길지도 모르고 뭔가 동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들은 동기가 없어요. 일단 그냥 팍팍팍 뛰고 좋아하고 또 웬만한 가족들보다 더 나를 반기니까. 그래서 참 내가 개를 보면서 사실 많이 배웠는데 가족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내가 다리가 아파서 막 절절 매도 개는 막 유모차 태워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업고 다니잖아요. 막 엄마야 엄마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땡땡이 개도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반려견 14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반려동물 1400만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그 개를 고양이를 도마뱀을 사랑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같이 천국을 갈 수는 없어요. 왜 걔네들은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동물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 한쯤에 흙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이라는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육은 한쯤에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절대 죽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 아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과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 글을 다시 읽었는데요. 여러분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지금 한 72세 정도 되셨어요. 남자분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으면 한 18년 전에 그 무당대학을 세우셨던 분이세요. 그 무당계의 거의 대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0대 때 유니 미용실 하나 차려가지고 찰리김이라는 이름으로 미용실을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정말 그냥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산으로 올라가라.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듣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게 일종의 약간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거의 그 무당대학을 세우고 무당계의 거의 대부가 되거든요.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산으로 자기를 이끌으면서 거기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너는 기독교를 말살시켜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라. 이런 지령을 받게 되면서 실제로 산에서 한 50일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도닦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남들 몇 년 거리는 걸 이분은 50일 만에 하고 내려와서부터 거의 정치계 또 고급 공무원들 그걸 다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름난 점쟁이가 돼버려. 이분이 찰리 김이라는 분이. 그러고선 계속해서 지령이 내려와요. 뭐라고 귀에 들리면은 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무당들을 찾아오는 기독교인들을 다 단군교로 돌려라. 그래서 자기한테 찾아오는 그 전보로 오는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점괘를 줬으면은 너가 교회단에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단군교회 딱 입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하게 이분이요. 막 만 명 넘게 그렇게 막 그 당군교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무당들 싹 모아서 무당대학 만들고. 그런데 이분을 누가 전도한지 아세요? 이분은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 계기가 있어요. 딴 때 같았으면 신령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보다 해가지고 막 부정 태우는 거 막 다시 막 불 태워가지고 종이 태워가지고 이제 막 부정 털어버리는 걸 했는데 자기 입에서 계속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자기 눈앞에 그 신당에 자기를 그때 이끌었던 그 큰 구렁이 있잖아요. 그 큰 구렁이가 자기 눈앞에 또 나타난 거예요. 딴 때 같다 그러면서 그 구렁이가 싹 사라지면서 이제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구렁이 없어지고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귀에 들렸던 음성이 뭔가 하면 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본인이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당군교로 돌려버리고 기독교 말살 정책에 이분이 막 책까지 냈던 분이에요. 엄청 유명했던 대부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 거쳐서 이제 목사님 되셨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의 세계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무릎 꿇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는 정말 그래요. 귀신의 세계는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당하다가 잘 맞추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쓸모 없어지면요. 병들고 젊게도 나오지 않아요. 영빨도 떨어져요. 그럼 비참하게 귀신은 버려버리거든요. 귀신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우리 후손들이 해코지를 당하니까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자꾸 이유 없이 무병할고 아프니까 사실 원치 않지만 희생양처럼 이제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오라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 오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걸리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문제는 없지만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아예 없다는 사람들은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을 다 부르는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불러주신 겁니다. 예, 우리 예원교회 저는 아무나 올 수 없다 생각해요. 이건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분들이 왔다가도 그냥 졸다가만 가시고 또 오셨다가도 머리 아프다고 그냥 뛰쳐나가시는 분도 있고 찬양 잘 듣고 말씀 듣는데 정말 이 무속 배경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요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귀신이 계속 담임 목사님 저 말씀 듣지 말라고 막 귀에 들리시는 분도 실제로 있고 그리고 말씀 듣는 내내 잠이 쏟아져서 살 수가 없어.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 못 듣게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끊임없이 사단도 그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나고요. 또 죄라는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사탄 마귀 같은 의미거든요. 사탄 마귀가 던진 사주팔자 운명에 모든 사람 걸려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 요거요 사실 무당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무당도 사실은 이 문제 그대로 갖고 있고요. 자신의 근본적인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 인생에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시면서 아마 이렇게 좀 들리는 얘기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교할 때도 이 아이가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엄마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식 듣고 웬만하면 자꾸 이쁜 거 보잖아요. 그리고 들려주면 그 음성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해서 그냥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아요. 말씀 안 들릴 수 있는데 그거 되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라이즈 파워라는 말이 있어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그 햇빛을 쐬면 뇌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이 선라이즈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말씀 들을 때 내 뇌가 활성화되고 내 몸이 회복되어져요. 저는 이거의 증인이에요. 제가 조금 멍청해 보이지는 않죠. 약간 목소리도 또랑또랑 크게 얘기하니까 좀 똑똑, 살짝 똑똑해 보이죠. 저 되게 바보과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앞에 서서 막 크게 외칠 사람도 못했고 발표도 못했고 질문도 못했고, 질문도 여러분 어느 정도 알아듣는 사람이 질문해요. 예, 뭘 묻는지 모르면 질문 못해요, 절대. 저는 가로세로 금색은색으로 5학년, 6학년 될 때도 잘 몰랐어요. 그 학교 왜 가는지 몰라서 오전반 때 오후 가고 오후반 때 오전 가고 막 이랬어요. 그 어머니는 뭐였냐, 어머니 땅 보러 다니셨어요. 저는 또 그쪽에 되게 관심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바보과였다니까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나쁜 놈은 아닌데 우리가 유교문화 세계 눌려 크기도 했고, 그거 스스로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거에 찌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이 미소 증후군을 얘기하지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겉은 웃지만 눈은 울어. 저는 제가 그랬었어요. 제 중고등부 때 이렇게 사진을 딱 보면 이분 분명히 웃고 찍는데 눈은 울어. 그 이 눈이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럼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없냐? 우울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활달한 척했지만 속은 굉장히 우울했었거든요. 보통 코미디언이나 서비스 업종 있는 사람들이 보통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지만 속은 스트레스지 뭐 언제 봤다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다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서 실제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선라이즈 파워처럼요, 정말 햇빛 조이듯이 제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한번 도전해 볼까? 한 과목에 뭐 20, 30점 나왔던 거 몇 과목 합쳐야지 간신히 100점 나왔으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제는 되든 안 되든 도전해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전할 마음. 그 나중에 저 정말 한 3시간씩 자가면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정말 난 서울대는 갔을 거야. 근데 나중에 30대 때 늦게 철들어서 그렇지 이 뇌가 활성화되더라고요. 일단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억력, 제 창조적인 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장학금 받고 전체 수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줄 아는데 저는 저의 바닥을 쳤던 인생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눌렸던 부분에 여러분 주름살이 펴지더라고요. 늘 자격지심, 열등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해요. 늘 비교해요. 루저 마인드 있잖아요. 늘 나는 그냥 늘 나는 패자 의식도 되게 강하고, 그러면서 또 은근히 자존심은 또 세다요. 이런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괜찮아졌어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도 이제는 들창피해요. 어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거를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 안 돼 괜찮아요. 어떻게 다 이게 처음부터 들리겠어요? 그런 분들 천 명이 한 명도 없어요. 처음부터 쏙쏙 뭐 다 이해돼 이런 분들은 정말 만 명이 한 명. 그냥 이해 안 되셔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햇빛이 쪼이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니까 그냥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신앙생활을 볼게요. 신앙생활은 영적 실체와의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탄 마귀,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샤탄이라고 하고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디아블로에서 이 마귀라는 의미를 썼어요. 같은 존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제 이 사탄 마귀가 됐는데요. 여기가 대장이에요. 대장, 단수. 근데 쫄병이 있어요. 쫄병. 대장이 있으면 쫄병이 있겠죠. 그래서 복수, 뭐뭐, 들. 복수는 뭐뭐 들이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어서 원한을 못 풀고 뭐 구천에 떠돌고 칼 하나 물고 피 흘리고 소복 입고 이걸 막 귀신이라는 형상으로 기억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죽은 부모의 모습으로, 그렇죠, 내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무당이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럼 어머어머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영이 왔나 봐 라고 착각하지만 귀신은 구원 빼고는 사실은 다 흉내 낼 수 있거든요. 죽은 자가 이 땅에 절대 올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고요.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 라고 한 이 선악과 과실을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거짓의 아비, 공중 것의 잡은 자, 세상이금. 이게 보면은 사단의 실제로 거짓말하는 자, 실제로 공중 것에 잡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고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마귀 하면 아, 목사님 무슨 21세기에 사탄마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세요. 저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을 다 뒤집어 씌웠어요. 내 안에 스트레스와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이런 자살 충동,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만 알고 가도 엄청난 걸 얻어가시는 거예요. 아, 내가 무능해서, 내 환경이 그래서, 우리 가문이 흙수저라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무능력해서 산 줄 알았더니 그거는 두 번째일 수 있는 바로 내 인생을 종먹는 영적 실체, 사탄 마귀라는 실체가 있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셔도요, 엄청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왕이면 축복의 얘기, 뭐 복 받으세요, 뭐 은혜 받으세요,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도 물론 해요. 우리 예원기는 당연히 그런 얘기 하지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잡혀 있었는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이유를 분명히 교회는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단의 활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막연해 보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 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건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은 자동으로 만들어졌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럼 원숭이는 계속 원숭이를 나면 안 되잖아요. 원숭이 지금쯤 되면 원숭이가 이제 사람 정도 나야 되지 않나요? 모습이 계속 진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사람은 자동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미세한 기계 하나도 엄청난 부품들이 붙어져서 만들어지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눈, 머리 이게 그냥 자동으로 다 만들어졌다.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요. 그때 어떤 안과 의사분이 얘기하셨는데요. 굉장히 우리 눈은 신비롭대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알아서 눈꺼풀이 알아서 딱 닫아줘. 그리고 이 속눈썹 없으면 큰일 나더만요. 이 코털 없으면 큰일 나더만요. 모든 먼지 다 들어가게 생겼어. 그리고 우리 손에 이 마디가 있어야지 손이 꺾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디 하나 있는 거, 손금이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손톱이 단단해야 되는 모든 이유들 하나하나 보면 신체 자체가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 눈도 여기 알아서 이게 모래나 이물질 들어가면 딱 눈꺼풀이 먼저 닫히는 것 자체가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고선 사실 여기서 뭐 혈관 하나만 틀어지면 우리 진짜 마비되잖아요.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정교한 핸드폰이 알아서 지들끼리 부품이 어디서 날라와서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핸드폰이 만들어졌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 바보 아니야? 분명 그럴 거예요. 하물며
그런 기계 하나도 부품들이 모여서 정교하게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이런 신체의 신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원숭이가 진화됐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표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했지만 이 땅에 영혼을 보내주시고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손톱 하나 심장 하나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냥 품고 엄마는 잘 먹고 열 달 뒤에 난 것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더 정교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단은 광명한 천사하면 이거는 이제 빛의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탄 하면은 우울한 거 나쁜 것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라고 해서 빛의 천사로 이거는 뭘 의미하면요. 얼마든지 사단은 좋은 거 줘요. 아까 제가 김혜경 목사 요 당군교 무당대학 세웠던 이분 얘기했잖아요. 이분 앞에 그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구렁이랑 어느 노인이 나타났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산으로 이끌면서 너에게 모든 부귀명화 다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기독교만 핍박해. 기독교 말살 정책만 펴. 그것이 너가 살 길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한참 이 사람이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요. 얼마든지 구원 빼고는 다 줄 수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정사, 이런 정치, 경제, 권세,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해요. 불신앙, 불평. 이거 사실 좋은 단어 하나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사단이란 실체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를 유린하고 그러면서 화전을 쏘면서 신자를 공격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오면 안전해.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안전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우리의 육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요 반드시 죽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은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구랑 싸울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뺏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이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나마 예수 믿고 우리가 요 정도 낮은 거예요. 예, 얼마든지 불화사 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이건 한 예화예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청년에게 마귀가 나타나서요. 10병의 병을 딱 보여줘요. 자, 9병은 꿀물이 들었고 한 병만 독약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느 게 이제 독약이 걸릴지 몰라. 근데 이 중에서 너가 하나만 딱 먹으면 내가 억대의 돈을 줄게. 이 청년이 뭐라 그랬으면 그러다가 내가 독극물 먹으면 어떡해. 그 억대 때문에 내 생명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잘만 고르면 그 하나만 아니면 아홉 가지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하나를 쫙 먹었는데 꿀물이었어. 그래서 이제 몇 억대의 돈을 받고 나니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갖고 본인이 이제 술 사 먹고 막 이러면서 약간 이제 막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아홉 개 중에서 이제 또 골라야 돼. 그래서 딱 고를 때마다 꿀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의 돈을 받고 나니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나름대로 이제 허랑방탕하게 뭐 술도 먹고 막 즐기면서 살았어요. 마지막 두 병이 딱 남았어. 두 병.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렀겠죠. 딱 두 병이 남았는데 두 개 중에 이제 50%잖아요 확률이. 딱 먹었는데 꿀물이야. 그러니까 쾌재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병이 이제 독극물이 남은 거잖아요. 그 이제 수억 대의 돈이 다 들어. 그 나서 그 마귀가 마지막 한 병을 마귀가 마셔버렸는데 그게 독극물이 아닌 거예요. 그 뭐냐. 결국은 10병이 다 꿀물이야. 그래서 이 마귀가 뭐라 그러면 너는 물론 처음부터 여긴 독극물은 없었다는 거지. 10병 다 어차피 꿀물이었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독을 안 먹었으니까 청년은 와 있을지 몰라도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너 인생을 내가 다 말아먹은 거지. 너가 그 중에서 독극물이 아닌 것만 골라먹어서 돈 받는 쪽쪽이 술 먹고 마약하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은요. 좋은 거 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돈에 일단 눈이 온 거지.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어버린 거예요. 봤더니 이제 자기 청년의 때 다 지나고 인생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비유를 드리는 이유는 사탄 마귀는 얼마든지 좋은 거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오직 돈 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 돈도 있어야 되겠고
이쁜 여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고, 아 세 개야 세 개. 나 하나만 얘기하래.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돈, 여자, 결혼 해서 하나만 얘기해서 뭐라도 하나 세 개 얘기해서 일단 하나라도 걸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세 개를 다 받아버렸어 이 사람이. 그 요술램프, 이거는 사실 미신적인 거라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요술램프의 요정에 나와서 하나만 소원을 얘기해 주세요. 아우 돈, 여자, 결혼. 에라 모르겠다. 세 개 다 얘기하면 하나 걸리면 가져야 되겠다. 근데 세 개를 어떻게 다 얻었을까요? 돈, 여자랑 결혼했대요. 이해 안 되시죠? 정신이 도는 여자랑 결혼했대요. 아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진정했네 이러시네요. 제가 아까 그 열병의 이야기랑 이 돈 여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 사실은 편리하고 웬만한 어려운 것들을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물질이 구원을 사주는 못해요. 돈이 교회라는 건물을 살 수 있지만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수면을 살 수 없고, 돈이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족을 사줄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돈이 사실은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돈돈돈돈 하고 살아가지만 절대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어요. 절대 돈으로는 사탄마귀 이길 수 없고, 절대 돈으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절대 돈으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갈등들, 허무,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절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회 불지르고 그렇게 핍박하는 게 핍박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도록 속여요. 아, 여러분 이거는 저 너무 속상해요. 보통 이제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똑바로 살고 내 의, 열심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헌신구제 봉사를 먼저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다른 종교, 다른 기관에서 더 전문적으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보다는 가르치긴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 정도는 모두 기독교인들이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네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겠어. 축복과 응답, 너가 어떻게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구제 봉사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착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무거운 짐을 지고 경쟁사회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 왔더니 더 짐을 지어줘. 구제봉사의 짐 더 지어지고 막 똑바로 살라 그러고, 아직은 술 담배가 너무 무서운데 그것도 다 끊어버리라 그러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세요? 여러분들한테 더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막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그릇에다가 물 주면 엄청 고맙겠죠? 그러나 사막에 죽어가는 갈급한 사람한테는 금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투박한 질그릇이라도 거기 생수가 있으면 그 생수가 사람을 살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질그릇처럼 좀 투박해. 그런데 우리 안에 담긴 생수, 그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복음을, 생명 살리는 복음을 알려주는 거지. 너 그릇 금그릇 돼야 돼. 너 투박한 질그릇은 안 돼. 물론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원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 성도들도 친절하고 다 좋아. 그런데요 결국은 강단과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걸 바로 알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답을 주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요. 아, 사탄이란 존재가 있구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구나. 그리고 이 사탄이 지금껏 내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해왔구나. 자, 밑에 보시면 큰 3번의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철저히 사단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속이고 물질 중심으로 아까 제가 돈 여자랑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예, 물질 만능주의로 그리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속과 점술 우상 문화 참 안타깝죠.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기에 비례해서 이런 무속과 점술 우상 문화는 여러 가지 타로 카드라든지 타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주 카페라든지 요즘 젊은 친구들 더 연령층이 낮아져서요. 아이들도 그냥 교복 입고 와가지고 애정운 물어보고 연애운 물어보고 학업은 다 물어보거든요. 그 이제는 뭐 미아리 뭐 어디 뭐 음침한데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세련되게 이런 우상 무속 점술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무당 역시 기독교인이었다가 무당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거꾸로 무당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 안타깝게도 교회가 정확한 내 영적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다녀도 무당한테 가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가 무당이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본인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그 사람한테 덜컥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는 미래를 점을 치고 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귀신의 세계는 절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잖아요. 강도는 다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없어요. 귀신의 세계는 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굿 같은 거는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게 굿하는 거거든요. 그럼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면은 그럼 그 큰 귀신이 우리를 도와주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500만 원짜리 굿이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되고 5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될 만큼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절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닌데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 사람들이 단순히 무속과 점수 우상 우주시대에 비례해서 똑같이 이것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7번부터 12번까지는 불신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상,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섬기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허무부나 루루제, 또 육신의 문제, 각종 우한지고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 죽어서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 대물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축복은 단순히 나 하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의 후대가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단명하는 가정, 중독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 폭력 가정, 희한해요. 내 부모가 그 길을 살아서 내가 지긋지긋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 인생을 밟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닮잖아요. 육신의 DNA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대물림도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막 사단의 역사, 인생의 12가지 문제 좀 우울한 얘기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뒷장을 한번 보셔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진단했으면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교회죠. 의사가 유능한 의사라면은 잘 진단해서 원인을 알려주고 정확하게 처방전 써주고 약까지 지어주면은 유능한 의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 이런 영적 실체가 있었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내 인생이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누구라 써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거기에 제가 녹색으로 성경 구절을 넣어드렸는데요. 한번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위력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붙여놓으셔도 되고 내가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셔도 좋고요. 소리내서 고백하셔도 더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아팠었던 분들 시달렸던 분들 이 성경 구절 조금씩 조금씩 저랑 외우고 고백하고 암송했을 때요. 정말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 귀신에게 잡혔던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능력 있는 울트라 파워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분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이야기 했지만 오늘 예수님 내 안에 구주로 영접 모셔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눈으로만 먹으면 나랑 상관없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내 거 되듯이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대 예수님이 그리스도대 이거 암만 들어도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근본 문제 요거 해결하셨대 근데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나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접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1분의 기도예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4주 8자 운명에서 이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 안 나시죠? 정상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고요. 예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권세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 아니면 술태백에 남편이 너무 밉다. 맨날 부부 싸움했다. 이건 영적 싸움 하셔야지. 하나님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남편으로 하여금 자꾸 술 먹게 만들고 부부 싸움하게 만드는 거. 우리 가정 자꾸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사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딴 데 갖다 쓰면 이 왼수야 하면서 남편이랑 싸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넣으면 그게 영적 싸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괴로운 상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그 안에 흑암 꺾어주시고 기도하시고 근심불안 올 때마다 내 안에 평안을 뺏는 흑암의 세력 사탄마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뒷장에 기도 나누기
예, 우측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